네. AWS는 그 천하제일무스에 나와서 나라카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네 우주로 보냈던 파랑제이스 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팀이 이번 그 리그에서 클랜배틀 원래 꾸준히 나오는 기민에게면 김포 클랜이랑 그다음에 그 나라카이 선수가 아는 친구들이 또 조직을 해서 이제 나라카이 이 팀으로 클랜배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팀까지 잡고 온 어떻게 보면은 좀 갑자기 좀 치고 올라온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이 에이디즈 SWP 같은 경우에는 그 화제의 리신도망 영상이었던 유토피아 파라독스 선수. 원래 이 선수가 그 라인은 미드거든요. 정글이 아니라. 네. 근데 그 선수 마스터 티어인 선수가 포함된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어그 에이스카이프 쪽도 이기면서 네, 거기는 뭐 맨날 클레멘트 방송을 맨날 지는 역할이니까 네, 그런 팀으로 오늘은 구성이 돼 있고 그 경기 저희가 오늘은 중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AWB 맥스가 블루 그리고 마이 에이디즈 SWP가 레드로 플레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 스카이프. 아테네 스카이프를 아테네스보다 에이 스카이프로 바꾼 거야? 아니면 줄인 거예요? 원래 아테네 스카이프를 줄여서 에이 네. 스카이프로 예, 계속 썼었어요. 그래서 팀을 이긴 게 마이 에이디제이 SWP. 스노우 화이트 프린세스구만! 네네, 스노우 화이트 프린세스 양자. 보통 우리 원딜 친구들은 백설공주 클랜? 네, 보통 아유, 친구들은 아니고 머리야. 네. 클레멘틀에 적합하죠. 네. SWP는 스노우 화이트 프린세스입니다. 네. 예, 뭔가 있네요. 지금 수집을 풀어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네. 선수들이 실력 자체는 그 꽤나 있어요. 뭐 마스터 티어 선수도 포함이 돼 있고, 그 원래 팀 플레이를 좀 하던 친구들이고 일단은 이번 클랜 배틀에 지난번보다 좀 많은 팀들이 참여했는데 네네. 거기서 또 이제 여기서 알만한 친구들이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경기도 재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그라가스 칼리스타 알리스타 랭가 렉사이 알리스타 확실히 핫하죠. 네. 제이스를 일단은 플레이할 거냐가 제일 궁금한데 에코 에코 네 에코 살았다 이거죠. 에코 같은 경우에는 뭐 LPL 같은 경우에는 밴율 그 픽률 기준으로 상위 탑5에 들어갈 정도고 예, 특히나 이제 정글 에코가 다른 라인보다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자리 잡고 럼블과 자르반 자르바늘하게 먼저 가져갔습니다. 랭가밴은 저격밴이냐? 라는 네, 채팅창에 랭가는 올라왔는데 저격밴이 맞습니다. 네, 저격밴이란 말이에요. 랭가 자체가 사실 기본적인 성능은 지금은 뭐 3티어 전에 개인적으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잘하는 장인들은 워낙 이제 변수를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다크울프즈 같은 게 탑인 큐브 선수 같은 경우도 있고 랭가 장인들은 밴에 많이 좀 당하는 중입니다. 랭가가 사실은 숙련도가 높으면 게임을 터트리는 또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둘중 하나야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가 터지든가 터트리든가 역시나 아지르가 나오면서 에코는 정글로 네 에코 정글 자체가 진짜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뭐 제가 철코중기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 이 시대에 몇안 남은 그 딜형 캐리형 정글러다 그게 이제 니달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코도 비슷한 개념이고 어떤 정확성이라고 할까요? 확실하게 하나를 추격해서 잡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니달리보다도 좋죠. 이즈리얼, 이즈리얼. 미드 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 리그레버 패치 영향도 있고 기존과 그러니까 여전히 사용을 해볼 법은 하지만은 OP 수준의 픽은 아니다라고 좀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긴 엄청 세더라고요. 네. 딜한방한 방은 센데. 이즈가 이제 딜은 AP가 마법형으로 봤을 때 예전부터 쎘는데 문제는 뭐냐면 라인 클리어 네. 라인 전이 세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후반에 여전히 물렸을 때 답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루블레이브와 루드네미아르라는 사기 아이템 시너지로 커버가 됐었던 거였고 네. 지금도 뭐 깜짝 픽을 하면 예전에 그런 거 하나도 없을 때도 엑스펙해도 네, 쓴적 있어요 AP템에서 카르마
마그마가 한번 버프를 먹으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소모되지는 않더라고요. 미드 카르마. 네. 생각해 봄직 또한 챔피언스에서도 두 번인가 나왔었죠. 하신 선수가 그러니까 케이트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화력 자체를 럼블이 타면서 커버를 해줄 수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라인을 가져간다라는 분명 선택을 하고 있고요. 중반에 여전히 딜이 없다라는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케이트님의 단점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조합으로 메꿔줄 수 있다. 케이틀린 카르마가 기본적으로 카르마가 미드가 아니라 서폿으로 가게 되면은 라인전에서 활약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심리전을 준비하는 거죠. 일단 마이 ADG SWP 클랜은 약간 네. 좀 안정적이고 전통의 조합 네. 네. 그런 조합 보입니다. 오 근데 오 올라프 올라프의 빅토르 빅토르에 많이 나오지만 올라프는 네 그러니까 종종 최근에 이제 올라프 원래 좋아하던 선수들도 하나둘씩 써보고 있기는 있는데 네. 이게 글쎄요 아직까지도 예전에 올라프가 대세 챔프가 될 정도로 예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라는. 있는데 럼블 대 올라프 탑라인전으로 성사가 되면은 심플하죠. 그냥 뒤도는 놈이 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어차피 뒤도는 놈이 지는 거예요. 근데 올라프가 아지르가 만약에 픽이 된다면 한타 때 아지르 때문에 굉장히 네. 활약을 못할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제가 모르게 황제의 진영을 올라프가 라그나로크로 뚫고 지나가는 패치가 되지 않았다면은 네. 올라프 진짜 할 게 없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조합이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11 버프 받은 상황에서 애니가 이니시팅 걸면은 올라프 에코가 기본적으로 같이 달려들면서 이퀄라이저 뭐고 아지르나 케이팅이 무조건 죽이겠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거 재밌어 보입니다. 네. 일단 AWE 맥스 클랜의 조합은 색깔이 확실해 보이네요. 네. 뒤는 없어요. 그쵸. 무조건 네. 돌진인 거고, 거기에 이제 최고 승률과 선호율을 보여주는 애니시비르, 빅토르를 넣어놓고, 네. 이제 올라프랑 에코를 약간 변수를 주는 거고, 반면에 이제 백설공주네가 좀 특이하게 조합을 짜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다 센 친구들로 골랐어요. 네. 럼블 좋고 아지르 좋고 뭐 라인전 아시죠? 케이틀린 카르마 라인전 좋고 자르반 뭐 정글 안정적이고요. 자 과연 어떤 경기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WMAX는 애니도 그렇고 물리면 약하다. 하지만 네. 물면 세다. 먼저 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물 수, 그러니까 애니가 먼저 물리지 않도록 앞에서 미쳐날 때는 챔프들을 선택을 해놓은 거죠. 야. 올라프 궁우섬 황제전 지나가지 않냐? 안 되죠? 네네. CCA 무시인 거지. 올라프가 궁 썼다고 애니비아 벽을 뚫고 가진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일단은 에코 정글은 맞고요. 스펠 보여줄 수 있는? 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무나 보여드리는 게 아닌데, 이게. 자, 그리고 빅토르가 살겠다. 네. 알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죠. 일단 올라프 파랑제이스 선수의 올라프 플레이 자체를 이제 순간 이동을 들고 올라프가 2레벨을 빠르게 찍고 탑을 갔을 때, 그러니까 만라인전이라는 가정하에는 2렙 타이밍, 그러니까 3렙이 되기 전에 올라프가 럼블을 찢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이동 넘어오자마자 유체화 쓰면서 갑자기 미친 듯이 달려드는 그런 플레이 할 가능성도 있어요. 야 이게 그 올라프 같은 자르반도 있고요. 아지르도 있기 때문에 한타 때 뭔가 하기가 좀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만 네. 물론 잘 컸을 경우에 올라프는 이제 머리를 다 뚜껑 패면서 이제 네. 그러니까 라인전 라인전 터트려야 돼요. 그렇죠. 네. 조합상으로는 올라프가 원래 진짜 할 게 없는 게 맞고 라인전을 터트려서 럼블 압박을 주든가 아니면은 아예 라인 수압 구도로 가서 거의 정글러 같은 느낌으로 갱킹을 에코랑 같이 다니면서 네, 다른 라인에 영향을 주든가 이런 게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프가 후픽이에요 지금. 그렇죠. 후픽 자르반 아지르에 대한 후픽인데 거기에 예, 유치하까지 들었다라는 거는 그런 전략을 충분히 쓰겠다.
예, 이걸 좀 염두에 둔 거라고 봐야죠. 라인전에 대한 자신감이 아닐까. 네. 예, 라인전은 어차피 올라프는요, 예전에 잘 나갈 때도 라인전은 무조건 이긴다는 픽이죠. 그렇죠. 라인전 지면에서의 올라프는 힘이 너무 빠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무튼 올라프가 그렇게 다 터트리든 아니면은 가둬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가 터지든 예, 보시는 분들은 뭔가 극단적인 재밌는 맞아요. 게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챔프들, 탑에는 이런 챔피언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탑 챔프는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 보는 재미가 있지. 그렇죠. 예. 그래서 조합 자체는 일단은 뭐 평범한 조합은 아니니까, 예, 앞부터 보면 아마 꽤 재밌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잘하는 선수들이, 클랜 배틀이 전 세계 리그 통틀어서 킬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 리그예요. 아. 무시무시하죠. 네. 오프닝 같이 보시고. 아, 오프닝도 준비되어 있나요? 그럼요. 네. 기본이시. 나이스 게임 TV. 자, 클랜 배틀,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AW 맥스 클랜 대 마이 ADG SWP 클랜의 경기, 1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W 맥스가 블루, 그리고 마이 ADG 스노우 화이트 프린세스가 레드. 네. 오늘도 옵저버는 김자동 씨가, 네, 김자동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겠고요. 네. 올라프 같은 탑 챔프가 사실은 예전에는 득세를 하던 시절. 아, 제가 탑 안 갈 때. 무서워서. 어떤 챔피언들이 있을까요? 올라프 같은 챔피언들이. 뒤 없는 챔프요? 네. 리븐이랑 약간 비슷한데, 리븐이 뭔가 유틸성이 좀 더 좋다라는 거, 크다라는 부분 정도가 있겠죠.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존재감을 과시하시네요. 네. 네, 잠깐 튕겨서 포즈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올라프 같은 챔피언들이 탑에서 많이 출몰하던 시절이 막눈 전성기. 네. 그럴 때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튀어나와가지고. 막눈 라일락 탑에서 누가 세계 1위냐. 네. 이런 거.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이런 거 나오던 시절이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기다리시죠. 환영합니다. 마우스를 다른 쪽으로. 김동경 씨가 좀 바빠서 이렇게 해볼까요? 네, 적당한 위치로. 저희가 이제 클랜배틀 내일 원래 진행되는 공식 중계는 진행이 되고요. 네. 예, 좀 더 재밌는 선수들 경기 출전하니까 오자. 네, 바로 체크하고 일단 견제해줍니다. 예, 좀 추가로 중계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네, 네.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네. 매니언 생성까지 30초 오히려 남았습니다. 심플에서 자막이라는 걸 넣다 보니까 안 심플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유치야 그쵸. 올라프는 이거죠. 어차피 유치하는 맞았어. 아, 이거 전멸 써야 돼. 아끼면 죽습니다. 맞았어. 이거 전멸. 근데 또 맞았어. 이거 위험한데요. 니까지 스펠 두 개 뺐죠. 자, 근데 이제 마나 없어요. 마나 없어요. 마나 없어요. 마나가 없어요. 올라프의 한계. 아, 근데 올라프 다운플레이. 네. 근데 뭐 사실은 이미 전멸 힐을 다 뺐기 때문에. 그럼요. 게이득이죠, 게이득. 아, 이제 얘기하죠. 빅토르 솔킬 내라. 네.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로 에코가 딱 3렙만 찍고 미드 가면 아즈리 입장은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드에서 이거 스노우볼 엄청 굴러갑니다. 네. 야, 올라프. 이게 올라프 아닙니까? 올라프의 장점이 이거예요. 오랜만에 만났을 때 제가 어떤 엔지를 믿고 있던 유저들이 당황을 해요. 역시 탑에는 저런 챔프들이 이제 특세를 해줘야 되는데. 네. 올라프 만화 조종 좀 해주십시오. 네. 스펠 없는 것 때문에 이거 엄청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럼블은 확실히 좀 그나마 편해진 게
유체가 없으니까. 오, 이놈 체력. 카르마가 확실히 라인전에서는 네. 무서워요. 그렇죠. 그리고 돈템 자체도 이제 어찌 보면 좀 추세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카르마도 이제 전진과 후퇴를 위한 예, 결국엔 거리 조절이 애니 상대 애니시빌 상대의 핵심이다 보니까는 돈템을 아예 예, 이제 주화로 갔죠. 나중에 생천의 부적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아, 진짜 라인전만큼은 예. 당연히 케이틀린 카르마 쪽이 압도를 하는 게 맞죠. 근데 라인을 당겨놓고도 이제 압박을 준다라는 거가 저 디나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때 그 리신의 주인공이 지금 미드 플레이어는 파라독스 선수 유토피아 대위기입니다. 근데 아직 좋아요. 라인 적당히 네. 당기면서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지르가 죽지만 않다면 어차피 CS는 나중에 커버 되거든요. 네, 잘하는 선수들. 그러다 보니까 럼블이 안 죽은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유치아를 거기서 쓰고 라인 당겨지고 럼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행복한 상황이거든요. 어, 김자동 씨 옵저버 굉장히 멀미나는데요. 자동시 좀만 천천히.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클랜 배틀이라서 끝없이 딜교환을 해. 그러니까 어떤 이런 자동호배 시스템도 사실은 뭐 사실 표본이 LCS 뭐 이런 쪽이 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좀 이상하게 계속 싸우는 네, 클랜 배틀 시스템이 김자동시는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선 일단 안정적으로 빠져줄 수가 없죠. 점화도 빼고 이런 좀 의식으로 선수가 그 에코아의 호응 생각해서 미리 한 박자 빠르게 나간 건데 카르마와 케이틀린의 어떤 유치성까지 완벽하게 계산을 못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김재동 씨의 여기 옵저버하는 그러니까 이제 딜 교환이 이뤄지면은 바로 그쵸. 찍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킬이 날 것 같은데 김재동 씨 안 잡는다 그럼 킬이 안 난다는 거예요. 믿고 보는 김재동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진짜 옵저버로서는 김재동보다 못하는 사람 없죠. 되게 많아요. 네. 예전에 이제 네렉톤 시바나 시절에 계속 어차피 안 죽는데 계속 탑만 보여주니까 김재동 씨가 많이 원성을 들었던 자 에코 그렇죠.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된다. 자 이거 스턴은 결국에는 연계돼서 아 이겼다. 아 아지르가 2로 넘어가는 타이밍에 중력장 터지면서 결국엔 킬 만들어내네요. 그러네요. 네. 사실은 스펠 없는 상황에서도 눈치껏 파라독스 선수가 엄청 CS를 잘 먹고 분전하고 있던 거였는데. 예, 타이밍 놓치지 않고 AWS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킬 만들어줬습니다. 어쨌든 또 일단 에코의 갱킹 네. 여기라는 거가 아지라는 굉장히 부담스럽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네, 템이 잘 쓰는 편이 그 매섭거든요. 네, 매섭습니다. 다음 전멸 돌아봐 봤자 그때 에코 자 이거 뒤돌면서 태세 전환 기다렸다가 아 근데 아 이거 Q가 안 맞으면 선택이 좀 늦게 터지면서 추격이 어려워지죠. 또 개 맞았고 일단 선택. 근데 다이브까지 가기에 에코가 네. 스킬이 없어요. 거기다가 미니언 웨이브가 네. 이걸 다 버리고 가기에는 네. 이거는 좀 디테일한 거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선수가 명백하게 실수를 한 게 Q를 그러니까 시간태엽 잔치를 던지면서 갱킹을 할 게 아니라 처음에 2로 붙은 다음에 Q를 써가지고 3스택 터뜨리면서 추격을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 부시로 들어오는 거 기다리는 걸 Q를 먼저 날렸거든요. 그 결과 네, 에코 3스택이 안 터지고 네, 좀 더 최소 전멸이라도 뺄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예, 고실수 때문에 놓치게 됐습니다. 어쨌든 럼블이 그냥 꼼꼼했었던 게 라인을 딱 밀어놓고 뭔가 냄새가 난다. 예, 바로 부시의 와드 체크하러 들어갔었어요. 거기서 약간만 방심했었어도 그렇죠. 물렸거든요. 전멸이라도 최소한 빠졌을 텐데 정말 플레이 잘하고 있네요 럼블. 미드가 문제예요. 자르반 입장에서도 미드 위주로 케어해줄 수밖에 없고 와딩도 미드 위주로 해줄 수밖에 없고 반면에 그렇게 되면 에코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아, 이거는 파밍을 위한 네, 에코다. 네, 가야 된다. 이게 왜냐? 올라프가 저거 CS 먹는 의미도 있지만 육지겠다라는 거거든요. 육지기면 이퀄이고 뭐고 그냥 미친 듯이 달려들 수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감 잡았어요 지금. 초심부터 달리는 선수가 감 잡았습니다. 이거 올라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차피 이건 올라프가 멘탈 부서진다. 잘하는 플레이어 저런 거. 아이템도 지금 네. 뭐 이번에 상향이 되긴 됐고 개인적으로 좀 조만간 하향을 먹지 않을까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진 아이템이 들더랍니다만 라일라를 럼블이 요새 먼저 하는 일 거의 없거든요. 거의 딜로 찍어 누르지.
이걸 버티자. 네, 이런 면에서도 이거는 럼블이 굉장히 좋다라고 봐야죠. 올라포가 기본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팀이 극공템, 저런 방템조차도 뚫어버릴 정도로 극공템이 아니라 좀 방어 위주로 가고 있는데 럼블도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서로 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나중에 한타 기어도 럼블이 더 좋고 올라포입니다. 올라포가 마성을 가네요. 네, 그러니까 정령 영상, 예, 럼블 상대고 아지르도 있고 카르마도 있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쿨감이 올라프에게는 화력과도 직결되기도 하고요. 당장 저거는 라인전에서 뭔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기에는 좀 부족한 아이템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알게 됐을 때 퓨어 데미지라는 게 너무 사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 그건 너무 밸런스 붕괴 아니냐. 붕괴가 아니, 제가 참 좋아요. 네. 그렇게 만드는 건 이유가 있죠. 예, 예. 굉장히 잘 맞더라고. 가렌이 아쉽게 눈 데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족보가 없는 궁 데미지는 뭐 적에게 입힌 데미지에 비례한 마법 데미지 뭐 이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해설자도 모르는 데미지. 자, 이거는 뒤에 자르만이 봐주고는 있는데 럼블 이퀄라이저에 따라서 화력으로 찍어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적세공주쪽이. 자, 하지만 김자수가 잡아주지 않는다는 건 면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거 뭐 지금 탑에서 지금 막 역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안 보여주냐. 안 싸우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안 싸우는 겁니다. 냄새를 굉장히 잘 맡는 전능하신 김자동. 예.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 이게 봇 자체를 엄청 지금 그 킬만 안 나왔다 뿐인지 거의 터트린 수준이거든요. CS가 30개가 벌어졌고 그 30개 타이밍에 중요한 게 또 템이 곡괭이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일은 그 말인즉슨 여기서 템 차이는 더 벌어지고 스노우볼이 더 굴러가고 드래곤도 자연스럽게 백세공주 쪽이 먹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지르가 조금 불리한데 이거는 예 마이 AD 이제 SW 유리하다 정도가 유리입니다. 어쨌든 올라프가 킬을 좀 내주면 얘기 달라지는데 올라프도 일단은 방어템 먼저 생각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도 좀 선택이 갈린 게 뭐냐면은 에코가 야. 네. 어? 이거는 이렇게 욕심내면 역으로 손해볼 수도 있어요? 에코까지 왔어요! 아! 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욕심내면. 아. 전멸? 이거... 글쎄요. 여기까지. 이거는 자르반이 마음이 급했네요. 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방심! 아, 이거 살짝보시 아지르가! 아지르! 잡기를 전멸 형제 진영! 애니 그렇게 결국 잡았습니다. 속박! 안 죽는다는 거죠? 죽었네요? 아 이거는 양치입니다. 이득을 많이 봅니다. 예. 아, 11위를 결국 잡았네요. 이거 완전히 터졌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는 시작은 만홍 선수가 욕심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에코가 탑하면서 럼블을 올 타이밍이 아니라 어떻게든 봇을 풀어줬어야지 그 뒤에 스노우볼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도박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탑을 우리, 그러니까 봇을 버리고 탑을 더 터뜨리자라고. 근데 그게 안 먹히는 상황이었고 이 선수가 진짜 잘해주고 있거든요. 초심부터 잘 시작한 선수가. 럼블로 거기서 이퀄이 그 올라프를 노리고 죽이는 이퀄이라기보다 각도 자체가 라인 메고 다이브를 안 당하고 버티는 이퀄이었어요. 그렇죠. 각이 올라프 쪽에 있는. 근데 거기서 네코 선수가 욕심내가지고 들어가는 바람에 순식간에 좀 손해를 보게 돼버렸죠. 근데 그 손해 이상의 이득을 지금 봇에서 보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네. 이거 봇이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11을 아예 라인 다 밀리는 거 생각하고 드래곤 다 주는 거 생각하고 곡대틱트리 선택했거든요. 이거는 11은 그야말로 궁셔틀. 네. 아이고 이거 위험합니다. 아니 이거 싸먹기죠 이러면. 오 전멸. 네. 아 감각적이야. 빠르게 도망가는 것 같았어요. 아 이거 네쿠 선수가 사실 다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마음이 살짝 급했던 것 같아요. 와 이거 또 궁 썼죠 이퀄. 계속 어차피 궁극기 이퀄라이저 네. 올라프 궁 쓰면은 다 무력화되고 네 잘하는 거예요 저거. 네. 라인전을 위한 2년 밀기 위한 궁 네. 적극적으로 써주네요. 여러분이 올라프에 감정이입해서 저 럼블의 플레이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르반도 급할 게 없는 게 어차피 보스 터뜨리기 때문에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거나 막 탑에서 뭘 설계하거나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탑에서
하면서 럼블이 워낙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탑은 오히려 럼블을 믿고 미드 근처로 케어해주다가 곳에서 역갱치거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좋겠는데요. 아 이거는 바텀이 난리 났습니다. 맞죠. 순간이동 순간 취소. 네 취소 취소 이런 걸 럼블이 네. 럼블은 급할 게 없거든요. 아 바텀이 야 케이트린 카르마라는 최근에 거의 쓰이지 않는 예, 프로 단계에서는 그쵸. 조합을 가지고 나와서 완벽하게 라인을 터뜨렸습니다. 라인전 자체는 케이트린 카르마 뭐 말만 들어도 세 보이긴 하거든요. 럼블이 아 뭐 럼블이 체력이 이렇게 많아 이 타임에 라일라이거든요. 어 이번에는 터널스에서 실수죠? 아 중력장 안 걸렸어요 그래도. 네. 죽진 않더라도 체력이 이렇게 빠진 것만으로도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에코요. 다이브 최고 정글러. 예. 그쵸. 네, 라일라이가 이번에 패치돼서 광역도 다 슬로우가 똑같이 묻기 때문에 원래 광역은 슬로우가 좀 약간 덜 들어가는 네네. 단일 타겟이 좀 더 슬로우가 심하고 굉장히 좋아졌고 리안드리 같은 경우도 그 조합템이 변경되면서 좀 더 강력해졌어요.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라일라이 리안드리가 좀 효율이 좋은 챔피언들을 간접적으로 꽤 상향을 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밝힌 적이 있는데 라일라이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애매한 템? 네, 딜템도 아니고 탱템도 아니고 네, 그런 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는 좀 연구해 볼 정도로 에 기다렸다가 그렇지 어? 아 그래도 안 되죠. 대결별을 좀 빨리 푼 거는 실수였는데 어쨌든 그냥 뒤로 찍어줍니다. 바텀이 워낙에 압도적이니까 네. 정글러도 마음 편하죠. 아무데나 그냥 미드나 탑만 봐주면 되는 상황이고 그쵸. 아 이거는 에코가 적당한 타이밍에 봇을 풀어줬어야 되는데 탑을 어떻게든 터치려고 계속 누르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졌네요. 미드는 죽지만 않으면 돼요. 하영수 선수 입장에서 반대로 지금 많은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죽이기라도 해야 되고 어쨌든 빅토르가 잘 크고 있기 때문에 애니 빅토르 에코에 한 방 있긴 있거든요. 에코우리 맥스도 그렇게 되면 라인전을 빨리 끝내야 되고 역으로 올라프가 탑라인 포기해놓고 드래곤 쪽 생각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봇이 엄청나게 불리하지만 지금은 라인전도 지속하면 답이 없어요. 그냥 강제한타 어떻게든 해야 돼요. 아 지금 강제한타 하기에는 시비르 템이 구슬 것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비르는 그냥 궁 셔틀 이거 버프 셔틀도 생각나. 와 근데 드래곤을 못 뛰어 죽이려고 체력 소진도 거의 없이 아 이거는 케이틀린이 지금 너무 강력합니다. 네 케이틀린이 어설프게 컸을 때 중반 딜로스가 있는 거죠. 잘 크면 저 사거리로 다 찍어내려는 건들입니다. 아 지금 타이밍에 저 템 나오는 건 반칙이거든요. 그 케이틀린에게 부족한 이속과 네, 체력 실드 같은 부분도 다 메꿔주죠. 카르마가 그냥 궁 써버리고 놀아요. 네 야 가라 이러면은 본라인 밀렸다 본라인 먹으러 가자. 그 한마디 아주 케이트님 누가 키웠니? 이 한마디 나올 정도에 한 대 한 대가 너무 아파서 네 케이트님을 누가 키운 게 아니에요. 시비르를 안 봐준 거예요. 아. 할 말 있습니다. 보디오 아, 입장에서도 케이트님에게 막 키를 일방적으로 퍼주거나 뭐 이럴 구도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카르마 케이틀린이면은 네, 라인전이 워낙에 좋은데 원래 이거는 팀 전체의 어떤 힘의 집중 판단 미스다 라고 봐야겠죠. 자 시비르 어?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오 좋은데요? 자 올라프 아 못 막혔어요. 더블병 오지랖 아... 이거를 사실은 좀 염려했었던 거란 말이죠. 네 황제 진영의 자르만 대입병 같이 써놓으니까 올라프는 뭐 들어갈 틈이 없죠. 아 그리고 이걸로 라인 클리어만 영리하네요. 확실히 다릅니다. 마이디즈 스와이트 프린세스 사실상 클랜 배틀이 지금 네 위아나 팀의 독주 체제거든요. 완전 네. 위아나 팀 탈 클랜 배틀 팀 네. 예전 클랜 배틀에서 에버 오히려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 좀 포스를 뽐내고 있는데
견줄만한 팀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아리씨는 아니거든요. 헤드시티 같은 쪽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팀은 좀만 더 가져오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지금 저희가 이제 클랜 배틀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많은 클랜들이 참여하도록. 아 이거 뭡니까? 아 근데 시비르 스킬은 너무 약하고요. 어머 슬로우지오. 자 10만 분께 카르마 실드로 살리면서 에코 마무리. 카르마 케이틀린이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위아나 팀이 독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 클랜 배틀이 2주마다 열리고 상금이 총상금 2주에 200만원씩 되고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위안화 팀 같은 경우는 그냥 플랜만 하던 그 선수들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섭외해서 클랜 배틀 들어오게 됐고. 네. 뿌리구나. 네. 네, 그게 시작된 거죠. 지금 아마 저희가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홍보도 좀 더 하려고 찾아다니는 중인데 고수들이 클랜 배틀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요. 아직도 있어요. 네. 네,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 데려와야 됩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내가 잘하는 특히나 이제 팀 단위로 게임 잘하는 친구가 있다 이러면은 바로 불러 오셔야 됩니다. 내가 상금 먹을 수 있다. 상금도 줍니다. 김자동 씨. 김자동 씨가 졸았네요. 네, 제가 살짝 건드렸어요. 죄송해요. 김자동 씨를 믿지 못한 저의. 네, 럼블은 라일라이의 이제 리안드리 조금 쭉 가려고 하고요. 리안드리가 좋아졌다라는 건 티모. 네. 괜찮아요. 티모 세거든요, 진짜. 저는 티모 굉장히 존중하는 티모 존중자입니다. 아, 티모 존중합니다, 진짜. 여러분 있지만 전 마이도 존중합니다. 근데 티모가 탑 갈 때는 정글이 좀 탱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티모가 탑을 가든 뭐라든 뭐 정글 티모는 마이 뭐 이러니까 정글도 티모 탑이 탱커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렇죠. 뭐 선픽이 될 수니까 내가 우리 팀 말이죠. 그러니까 탑에서 탱이 안 되는 거 하면 정글이 좀 탱 되는 거 해주면 되거든요. 선대 격변. 오 너무 세요. 에코 잘 참았어요. 15만 공개로 자르반 20분 타임인데 지금 잘 잡혔거든요. 아... 아이고 1대1 원딜 1대1 도망가자! 공 쓰고 도망가요! 아야! 아, 다행히 안 맞았어. 자르반 등장! 하지만 여기서! 어? 어? 자르반에게 네 마무리됩니다. 야 궁 쓰고 도망갔는데 도망을 못 가네. 그나마 그 케이틀린의 이제 그 필터 오브 비스메이커로 쉴드 흡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궁으로 어떻게 뭐 좀 살아가나 싶었는데 자르반이 또 그걸 추격을 하고 오고 있었어요. 아 너무 셉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네. 케이틀린 카르마 같은 사거리 조합으로 라인 터트리는 건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저 벡토르 임팩트 버그. 네 버그죠. 나는 저게 무슨 아이템을 꼈길래 네. 바닥에 저렇게 멘탈이 저렇게 느려져 있는거예요 지금. 저는 전 맨 처음에 이 바닥이 얼음 모양으로 이렇게 슬로우 걸렸을 때 네. 이것도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이거 너무 좋다. 슬로우의 어떤 얼음 직관적으로 보이는 네. 거 얼려서 느려지는 느낌이잖아요. 받았을 때 뭔가 충격 중에 하나였죠. 카오스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잘 지내는 뭐 대회도 하고 그러더만요. 카솔라에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많이 바뀌는데 팜토르는 여전히 여전히 있더라고요. 예, 팜토르는 여전히 강력하고 예. 근데 아까 싸워요 체력 오 이거야! 자르반까지! 으아! 이거는 난리 났습니다, 이건. 자르반이 앞에서 다 맞아주고 죽어도 돼요, 죽어도 돼요. 추격합니다. 자, 레드 케이틀린이요. 아지르 황태진! 11회 메달! 아지르는 잡았습니다만 지금건 붕괴가 딜이렇게 세지가 않죠? 올라프! 오, 저 올라프! 쳐! 자! 자, 그렇죠! 쳐! 자, 빅토르가 카르마까지! 자! 케이틀린이 잡히고 나면 네. 올라프 세상
연상이 되네요. 약간 신났어요. 예. 지나치게 좀 분위기를 타가지고 손해를 봤습니다. 드래곤 목표기. 어, 그리고 골차가 꽤 좁혀졌어요. 이거 한 방으로. 그렇죠. 역시 플랫폼 중인가요? 아직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케이틀린이랑 사실은 시디를 그러니까 원딜 줄만 비교해도 템차가랑 CS차 놓고 봤을 때 답이 없는 게임인데 빅토르가 킬을 엄청 먹었습니다. 케이틀린 잘 커봤자 빅토르 사거리 들어오면 원컵 나는 친구거든요. 이거 좀 재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AW의 맥스 클랜은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걸고 그렇게 해야지만 강력한데 지금 받아쳐서는 이력이 엄청 줄어 반감될 수밖에 없는 조합이잖아요. 네. 저쪽에서 살짝 무리해지니까 무리를 해주니까 그냥 그렇죠. 각계파 네. 라인 구도 그러니까 AWMX가 추격할 수 있는 구도가 나오게 되니까 확실히 좀 한타에서 반전이 있었죠. 스스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 자! 못 넘어갔어요? 올라오고 못 넘어갔어요? 올라오고! 야 그럼 방금 최선을 다하시면서 일부러 한 건지 모르겠는데 W 터트려 놓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스턴을 막방에 이제 딱 죽일 수 있을 때 예, 또 쓰는 센스까지 보이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걸 넘어가서 시공 넘는 게 있을까? 오! 흔들리지 마라. 아 부스터 올라프였는데 저 올라프가 사실은 케이틀린한테는 못 버티거든요 지금 아 마방과 체력이 좀 붙으려가지고 근데 지금 아지를 플레이하고 있는 유토피아 페어북스 선수가 네, 그 화제의 생존왕 리신입니다. 입체 기동. 네. 자 보면 글로벌 골드만 놓고 보더라도 포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여전히 시비르와 케이틀린의 딜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만 이 정도면 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물론 힘들어요. 네. 힘들다고 게임 끝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설정은. 할 만합니다. 빅토르에 따라서. 그리고 할 만한 이유는 클랜 배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예단하지 마십시오. 속단하지 마십시오. 이 게임 누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절대 예측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준다는 표현이 웃긴데 예, 레드 팀 입장에서 도와주는데 빅토르로 빨려 들어가야 돼요. 아지로와 KT. 클 팀이 그런 애는 잘하잖아요. 이거 저쪽에서 한 세 번 정도 저렇게 해주면. 네. 근데 이거 진짜 한 번만 실수해도 몰라요 이 게임은. 빅토 방금 전에 빅토르 올라프 둘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으면. 네. 얘기 빅토르 올라프가 다 캐리하는 모양 나올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챔퍼들이 지금 엄청나게 탱키하지는 않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마이 쪽이 그. 딜이 센 거지 야들야들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빅토르 스킬 콤보 한 방 들어갈 수 있는 사거리 들어가면 일단은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르반도 아까 되게 멋지게 이니시하는데 결과가 뭐냐 나오지는 못하거든요. 그거예요. 케이틴 여기서 딜템 더 뽑고 있는데 저것도 결국엔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빅토르가 루데네 메아리까지 나왔습니다. 아지르보다는 확실히 강력하죠 지금. 네. 자 바로 쭉 시야장악. 리신 그 생존한 그 플레이는 일단 시네지한테 한번 듣고 있는데 자 바로 사이 올라프가 멉니다. 테리 있기는 있어요. 델타요. 럼블도 델타 씁니다. 찬스가 될 수도 있어요. AWMX 이거. 자 일단은 바로는 먹었는데 럼블 짤리고 죽고 럼블도 죽고 불 짜지면 괜찮죠. 불 까지면 괜찮은데 불에서 포기할 조합이 아닌데. 아 더 빨았어요. 아, 더 밟았어. 자, 이거 기다렸다가 죽나요? 기다렸다가 죽나요? 아이고. 자, 근데 케이틀이 쪽, 케이틀이 쪽. 안 돼요. 케이틀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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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아, 근데 요걸로는 AWX가 뭐 역용에 따라 보기가 어렵죠. 이거는 네, 레드가 이제 뜨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면. 애니도 잡았고 본인을 둘 죽고 바론 버프 먹은 거고 그 바론 버프를 케이틀이나 아지를 다 들고 있거든요. 아, 애니가 잡히지 말았어야 되는데. 순간 대응이 좋았죠? 예, 네, 애니의 그런 어떤 노리는 플레이를 예측이라도 한 듯 바로 케이틀린 군까지 지원해주는 모습 좋았습니다. 예측이라도 한 듯이 아니라 그 모래병사가 좀 보고 있었거든요? 예측이라도 한 듯이 아니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스턴을 걸면 우리 팀원들이 와서 뭔가를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녹아버렸습니다. 와, 캐치는 진짜 피바라기.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나마 케이트링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인데 저희 피바라기 완성돼서 안정성까지 생기게 되면은 진짜 힘들긴 힘들 거거든요. 그래도 불리한 건 맞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해볼만하다. 진짜 저는 해볼만하다. 네. 이토르의 화력, 에코가 갖는 변수, 이거 두 개.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센 놈들이 어설프게 죽는다. 올라프 파는 거. 올라프 원래 약자 멸시 대표 주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 아, 에코! 스틸! 에코 스틸했어요. 자, 근데 이거 에코 쪽쪽 노려주면은 에코가 최소 궁이라도 뺐어야 되는데 너무 쿨하게 그 에코를 그냥 놔두는 바람에 에코가 궁도 안 쓰고 그냥 스틸 성공하고 왔어요. 근데 AWMX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지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좀 괜찮아져가지고 싸우면은 케이트는 다 죽을 수 있어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킹이 다 되겠지. 거리 벌리고 아지루와 자르마는 들어가서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상대만 쳐내면서 사거리와 포킹으로 이득 보는 거 하면은 무난하게 이길 수 있거든요. 아, 지금 올라프가 사실 앞에서 뭔가 좀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아지르와 자르반 때문에 올라프가 자, 궁 썼는데 이거는 왜 궁이 아, 아파요. 네, 서포트 TV를 궁수부 본인이 스킬 다 받아줬어요. 네, 일단 아직도 부스터가 있긴 있어. 어, 애니가 뒤쪽에서 가. 아, 아깝네요 저거. 오, 빅토르 죽으면 안 돼요. 비빅 막아줘야죠. 네, 빅토르 지켜라. 아, 아깝네요. 근데 순삭도 오늘 순삭을 시켰다면 아쉽네요. 아직 전멸수는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퀄이 없기는 한데 일단 그래도 빅토르 체력박스 나오면 유채아랑 다 쓰면서 한번 해봐야죠. 카르마 빠졌고, 네, 일단은 레드 쪽에서 먼저 라인 관리. 자, 이제 글로벌 레드가 조금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을 하네요. 케이트린이 피바라기도 완성됐고, 빨간 팀의 포탑이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 이유거든요. 하나는 케이트린이 피바라기 완성이 안 됐다라는 우탈리안과 실드에서도 어마어마한 차이였고, 아지르가 그렇게까지 폭딜이 안 나와요. 템트리 자체가 지금 세기는 센데 그렇죠. 원래 아지르 대비 폭딜이 안 나오는 타이밍이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서 예, 상대가 템을 안 놓고 있다는 걸 줬다라는 거는 뭔가 예, 불리해졌다라는 게 증거거든요. 자, 탑쪽 빈틈? 아, 빈틈이 없어요. 카르마는 그리고 저렇게 확인만 하면 언제든지 예, 도망가고 따라가고 거리 조절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싸먹기 11을 벌거든요. 자르바 아 이거는 궁극기가 올라프 혼자서 다 받아주기에는 버티긴 했으나 결국에는 타중만 아 모래병사 케이틀린 크린 얼심이라서 그나마 이렇게 버틴 거였고 케이틀린 한방 한방이 평타 한방은 스킬샷 같아요. 네. 최적상이 없는 피바라기 튀는 일이 저런 거예요 지금. 파괴되었습니다. 살짝 위험한 타이밍이 있었다. 위험하다기보다 역전 가능성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잘하네요. 정말 딱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아지르가 좀 템이 좀 덜 나왔을 때 그리고 빅토르는 템이 잘 나왔을 때 빅토르가 아까 한타 때 킬 싹 틀어 남았을 때 네. 와, 이채기도 황제진영으로 밀어놓고 파라독스! 아, 이 선수 생존에는 멋있어요. 야, 방금도 엄청 위험한 템인데 진짜 하나도 당황 안 하고 일단 시야 쪽 장악, 시야 장악도 핑크하드로 꼼꼼하게 시야 장악도 좀 잘 돼 있는 편이고 아, 저 아지르 이채기도 보면서 어? 저 아지르! 아지르! 아티니! 아, 저기 안 죽네요. 아 그래도 계속 실해봅니다만 야 이게 케이틀린 카르마 앞에서
지금 보면은 럼블의 궁극기가요, 이 콜라이더가. 딜용이라기보다는 슬로우용. 네. 여러 명에게 살짝살짝만 묻혀도 오랫동안 데미지를 비겠다는 게 아니라 가로로 깔아가지고 표현 그대로 한타 개시용이죠. 네. 근데 그 부족한 딜을 케이틴 야지르가 심지어 카르마까지 해서 다 커버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고수들이 사실 럼블이면은 사실 딜러한테 세로로 쭉 깔아가지고 도망치는데 딜 조금이라도 더 넣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한타 때만 가로로 지금 그 에콜라이즈 계속 깔아주고 있거든요. 그는 내 딜보다는 여러 명에게 슬로우를 묻혀서 한타 게시를 좀 더 강력하게 하겠다, 그런 플레이에서 지금 레드 팀이 원하는 한타를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럼블 자르반 있고요. 자, 이거 쫓아갑니다. 자르반 쫓아갑니다. 아, 자르반 이거 계속 빠르지 않았는데. 자, 황제 진영 그리고 대결 좋아하는데 아직도 잘못 받아놓고 아직도 쓰는 아파. 근데 케이틀 레디 올라프를 때리면 아 좋냐. 시미르는 네 시미르 서포터가 왜 여기 있나요? 아이고야, 시미르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잘했어요. 그래도 지금 그 레드가 잘한 거는 라이브 선수가 거기서 때리겠다고 한 발 더 갔으면 빅토르한테 원콤 나는 상황이었는데 그 빅토르 지금 계속 의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스몰을 굴리면 되거든요. 오, 엄청 셉니다 진짜 빅토르는. 카르마 스틸 받고 무빙. 서로 라인 관리해야 되는 거구나. 아, 시비르가 지금 너무 딜이 안 나오네요. 시비르도 그냥 승천의 부적을 가는 게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야, 이렇게 된 거. 이 경기가 한 55분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럼요. 예, 시비르 몰라요. 시비르가 케이틀린만큼 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합 자체가 원래 좀 시비르 카운터 조합이긴 해요. 예, 지금 그 레드 팀이 짠 조합이 어느 챔피언이라도 시비르가 쉽게 딜러올 수 있는 그게 없음이 사거리 때문에 유혹하는 거야, 유혹하는 거야, 넥프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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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작! 올라프가 케이틀린 잡으려고 막 우왕 하고 들어갔는데 친구들을 이미 앞쪽에서 자르발 럼블이 끌어냈습니다. 아... 바로 그렇죠. 딜 넣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자 레드카페 잘 깔아주고요. 안전하게 바론 가져가고 안정적입니다. 초심부터 다시 된 럼블이. 아 저는 아까 궁 쓰는 그러니까 라인전에서 좀 뭐랄까요? 감명을 받았어요. 올라프 상대하는 법을 아는 거. 그렇죠. 네, 이거는 신봉자를 많이 만나본 팀들이다. 지금 초심부터 다시 된 선수 럼블이 정말 자신이 돋보이기보다는 네. 윤덕교 같은 플레이 해주고 있죠. 네. 가자리. 네. 자, 그리고 기습. 기습으로 전멸만 딱 빼고. 케이틀린 애니가 물었습니다만, 연계가 안 돼요. 조금씩 뭔가 또 갈리고 있죠, 오더도 지금 사실. 자, 깔아놓고, 억제까지 밀고 빠져나갑니다. 근데 아지르는 타워 하나 심어 놓고요. 이게 전면 한타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올라프가 릴랑 레펠로 후방에서 물면서 한타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아 럼블 때문에 한타가 정말 까다롭다. 케이틀린은 뭐 여전히 지금 뭐 엄청난 딜을 뽑아내고 있고요. 케이틀린 직감에는 최대 속성이 아마 문제였는데 아 대고도 남네요. 그래도 어쨌든 12루도 3코어는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3코어 나오면 이제 한타 해볼만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카르마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그럴까요? 아 그래도 카르마보단 많네. 제가 너무 무시했네요 11루를. 케이틀린은 4코어 반 그렇죠. 만큼까지 저거 아직 안 와요 설마? 있는걸? 꺼내 먹으려고 하는 건가요? 팔독스?
가는 느낌. 아! 오, 무서워요! 자, 갑니다! 아, 이거는. 올라도 궁 쓰고 도망! 최악의 상황! 네. 파랑 제이스가 아니라 빨간 올라프입니다. 오, 빅토르 작살의 체력이 4분의 1이 나가요. 데마시아! 빅토르 아까 전면 섰거든요! 앞으로 들어오는데, 오! 근데 빅토르 세이세요. 진짜 세요, 빅토르. 그렇지, 럼블 잡고, 하지만 이미 다 쓰셨죠. 이런 대로 끝날 분위기. 그러네요. 아, 바텀에서, 탑에서 이득을 봤지만, 바텀에서 벌어진 차이가, 네. 네, 극복이 안 되네요. 결과적으로는 11위가, 전혀 상상을 극복하지 못했다. 에코가 계속 입체 기동 아지르. 결국 그러면 에코가 바텀을 너무 방치한 게 페인이라는 얘기인가요? 1차적으로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11을 카운터 좋아 완벽하게. 그거를 잘 잡고 도박을 한 거죠. 탑을 우리도 터트린다. 그 도박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 ADJSWP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바텀은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바텀은 알아서 좀 버텨봐라. 탑을 터트릴 테니. 근데 바텀이 버티지 못했어요. 바텀이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린 그런 얘기도 아니었는데 지들끼리 탑을 그렇게 하기로 네. 예, 합의를 봤으나 결국 버티기 힘들었다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올라프를 골랐으니까 네. 사실은 바텀을 봐주기보다는 탑을 밀어주고 싶죠. 그쵸? 그러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모든 면에서 선택이 네.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라프가 아니라 만약에 좀 더 안정적이던 바텀을 봤겠죠. 그렇죠. 뭐 마우카이 이런 거였으면 탑 안 갔죠. 그렇죠. 네. 올라프를 골랐기 때문에 거기다 파랑 제이스의 올라프다. 네. 그럼 키우자. 네. 망한 라인 안 가는 게 답. 네. 다 망했으니 아. 어떻게 어딘 가야죠. 근데 초심부터 다시 시작 선수도 유토피아 파라독스 선수도 확실히 좀 잘 하고요. 안정적으로 네. 이제 잘하고 생존에는 확실히 좀 예, 타고난 게 뭔가 있어 네. 보이고 초심부터 다시 시작 선수는 진짜 안정적이네요. 아, 예, 그런 걸 이해하겠어요. 라인 전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네. 욕심 안 내고 한타 때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역시 인상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비호감이네요. 게임을 뭘 저렇게 하냐. 아... 진짜 뭐 이기려고 진짜 예, 최선을 다하네. 예. 개인적으로 안 좋은 스타일이지만 그게 잘하는 거다. 그렇죠. 하스스톤의 밧줄 메타 뭐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 네.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경기는 어쨌든 My AD is SWP가 승리를 했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